금방 있음의 피오 축하합니다. 네. 네, 한은정 씨는 발칙한 동거에서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네, 발칙한 동거의 표블리 피오 씨는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심을 두근거리게 했죠. 두 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피오 씨부터 한은정 씨부터 수상 소감. 네, 피오 씨부터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블락비의 피오입니다. 진짜 되게 재밌게 구경하러 왔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예스. 일단 너무 좋네요. 일단 상 받아서 너무 좋고요. 제가 올해 되게 너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같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해였는데요. 그런 예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게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인 만큼 사랑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몰랐거든요. 모르고 저는 그냥 시상하러 왔고 또 제가 올해 또 MBC 발칙한 동거에서 물론 프로그램을 했지만 다른 또 방송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축제 분위기를 즐기려고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기상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제가 사실 이렇게 발칙한 동거의 인기를 끌기 위한 주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예능을 처음 시도하면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닫혀있던 분들을 마음들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상은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네, 돌리겠고요. 앞으로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예능에서 한 번 더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시상할 부분은